나. 아, 나오는 거예요? 야, 뭐가 많다. 영인 요리. 궁금하다. 어, 김국인데? 어, 김국? 그리고 이거는 김냉국. 야, 처음 다 김냉국. 사실 내가 냉국으로 뭔가 해볼까 했었는데. 아, 아 이렇게? 어. 마늘, 설탕, 소금. 와. 물김. 지혜 씨 이거 집에서 해보겠네 또 네, 제주도 가서. 설탕, 근데 여기 물회처럼 이렇게 해서 뭐 넣어 먹어도 돼. 그러네. 근데 김을 넣으니까 또 건더기가 많아. 아 저게 많아서. 뭐 전복이나 이런 거 넣어도 그렇죠. 맛있겠네요. 이거 중요해 지금 우리 미역 김 요리. 일단 우리 저기 요거를 한번 맞아보자. 이게 솔직히 제일 궁금해 난. 아 시원해. 김이 맛있으니까. 와 진짜 맛있다. 미역 냉국이랑 좀 비슷한데 또 다른 향. 미역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야. 이걸 직접 해야 쓰거든요? 어. 왜 탁탁 보면 좀 잔에 비면 채워야지. 먹느라고 저희가 먹을 때는 그냥 직접 좀 해주세요, 형님. 그냥 직접 좀 해주세요, 형님. 이게 소주도 아니고. 어머, 어, 가운데, 저기다 놓자. 이게 뭐? 이게 무슨 회예요, 근데? 민어예요. 민어. 아, 요즘 민어철이죠. 아, 민어 진짜 귀한 거. 민어 진짜 귀한데. 정말 신선해 보인다. 임금님 밥상에 올라온다 해야 아닙니까? 와. 야, 이거 민어 한번 먹어보자. 제철 민어의 맛은. 아, 이러니까 집으로 안 들어가시지. 이 촬영 끝나면 바로 낚시 가요. 다 맛있어. 아, 정말 맛있어. 오. 야. 너무 맛있어. 아우 전에 민어가 한자로 그 백선민자를 써가지고 민어야. 아 정말로요? 조선시대 때 그 임금님 밥상에 올라갔다는 생선이요. 민어는 보양식이에요. 아 맛있겠다. 예. 그냥 시원하겠다. 와. 국물 색이 사골인데요? 이게 불에죠 형님? 불에. 왜 이게 맛있지? 불에. 소금에 찍으면 맛있죠 소금전. 아. 불에 맛있어, 불에? 못 먹어본 식감인데. 쫄깃쫄깃해요. 저건 횟집 사장님 아들만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불에 말이야, 이게 쫄깃쫄깃하잖아. 네. 불에 많이 안 나와, 이 한 마리 잡으면. 불에를 저 귀한 거를, 와. 어, 난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괜찮지? 네. 지금 이 쫀득쫀득함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 그리고 맛있어요. 어, 또 오시네, 또 오시네. 호구가 있네. 어머나. 아, 또. 우와. 아우, 이거 뭐지? 네, 뭐야, 또? 꽃게무침입니다. 와, 꽃게무침. 아우. 저거 진짜. 야. 아니, 꽃게 이거 목포 오미 아닙니까? 목포 오미? 국물에다 밥 비벼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쭉 짜면 살이 이렇게. 야. 아, 저거 저거. 와, 저거 저거.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뭐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지. 아~ 꽉 차와. 야, 야, 이 꽃게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구만. 와, 어우 맛있겠다. 이건 진짜 맛있겠다. 와, 이 양념장이 아주 그 저 우리 저 어르신이 정말 잘 만드실 것 같아. 이 양념장을 이거. 야. 짜가지고 저 밥. 큰 스타일인가? 저거 밥에 이렇게 먹어주는 거지. 아. 어? 야, 이거는 그냥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는 거. 이 양념장, 이거 봐. 여기다가. 네. 김. 아, 김! 그래, 저거지. 아, 그렇지. 역시 형님. 요리에는 좀 통구적이십니다. 예. 해서 김 막 팍팍 뿌려 먹어야 돼, 김. 야, 야, 이 밥하고 김하고 그 꽃게하고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해볼게. 아, 너무 맛있겠다. 네? 네. 살이 엄청 달라. 아, 이거 교과서지. 아. 이거 먹고 맛없다 그러면 양심 없죠?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표정이 되게 행복하시다. 맛있나 보다. 민서이가 입이 짧은데도 다 먹네, 다 먹어. 어? 어, 형님. 입 길어진 것 같아요. 게살이 누가 김이 고소하니까 감싸준 애 녹는 맛이. 아, 그렇지. 와. 아. 아, 부럽다. 너무 부럽다. 아니요, 요게 그냥 숟가락만 뜨시면 김으로 바로 같이 드실 수 있게. 김쇼! 김쇼!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어, 이 정도 되면 저렇게 크게 잘 안 웃으시는데. 김쇼!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재밌는 곳에 빠질 수가 없지. 이거요. 형님. 좀 맛술 같아.